안녕하세요. 건담 물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퍼스트 건담 애니메이션 컬러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자기한 SD 형태로 발매가 된 퍼스트 건담이죠. 30주년에 맞춰 나와 기존에 나왔었던 이 퍼스트 건담보다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좀 더 우수해졌습니다. 가동 포인트도 팔꿈치나 여러가지 관절들이 더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포즈에 대응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디테일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실이 또 추가가 되어 있고 전시를 위한 이 부속으로 배경지가 들어가 있는 등 가격 대비 구성 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이러한 구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색분화의 면에서도 생각보다 깔끔하게 또 잘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을 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SD 퍼스트 건담 애니메이션 컬러 한번 보도록 하죠. SD로 발매가 된 이 퍼스트 건담입니다. 건담 30주년을 맞이해서 나온 제품이에요. 원래 이제 BB전사 200번에 나왔던 이 퍼스트 건담과는 느낌이 많이 다른 상당히 좀 정갈한 이러한 프로포션과 이러한 외형 구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색상 면에서는 이 퍼스트 건담 소체 같은 경우에 외부 장갑을 보통 아예 하얀색 계열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 그 옥색이라 그래야 될까? 이 독특한 이런 컬러링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흰색과는 약간 색감이 다른 이러한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약간 차이점이 느껴지는 모습이고요. 보통 이제 스티커로 많이 처리하는 덕트 같은 경우에도 파츠 분할로 다 이루어져 있고 생각보다 깔끔한 조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가슴이 아니라 이 몸체 V자 여박 마크 부분이라든지 뒤꿈치 부분에는 스티커가 사용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색분화의 면에서 깔끔한 형태들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가슴 장갑 부분에 이러한 몰드 부분이라든지 다리 장갑이라든지 또 여기에 디테일을 높이기 위한 이 별도의 실 구성이 또 들어가 있는 등 외부 측면에서 아주 신경을 쓴 이러한 형태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SD지만 여러 가지로 많은 시도가 보이는 이러한 형태 볼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이 얼굴 좌우 양쪽 부분에 있는 이 덕트 부분은 별도의 스티커를 붙인다던가 도색이 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먹선 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색칠을 해주시면 이러한 형태로 더 깔끔하게 연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인 기체 형태는 퍼스트 건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무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장 구성 자체는 이 퍼스트 건담의 기본적인 아주 평범한 무장 구성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손에 들고 있는 빔 라이플. 자, SD 작은 제품치고는 이러한 몰드 또 생각보다 많이 파놓은 이러한 형태들로도 되어 있습니다. 라이플 조형도 새로 나와 있고요. 이 조준경 부분은 또 가동이 가능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서브그립 부분은 가동이 되지 않지만 아주 평범하게 조형이 되어 있는 이렇게 빔 라이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실드. 연방군 이 실드입니다. 색분할은 스티커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 부분에도 나름 디테일이 살아있는 이러한 조형으로 되어 있고요. 스티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붙이셔야 깔끔한 형상들을 유지할 수 있게끔 또 되어 있고요. 원래 보통 이런 실드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별도의 조인트 파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실드는 아예 그냥 일체형으로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고 이 팔뚝의 홈 부분에 맞춰서 측면에 이 부분을 맞춰서 그대로 끼우는 형태로 이렇게 실드를 장비할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실드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은 빔사벨. 백팩의 두자로 이렇게 조형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빔사벨 장식이고요. 별도로 사용하는 빔사벨이 파츠로서 따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몽둥이 스타일 조형이 되어 있고요.
색깔이 맞춰서 도색이 되어 있다거나 하다못해 스티커나 뭐 이러한 요소가 전혀 없고 네,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 파츠로 사출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한 도색이 가능하면 도색을 해주시는 게 나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머리에 에보이드로 구현되어 있는 이 발칸 이렇게 무장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주카가 없다라는 점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빔 라이플과 실드 4벨 정도로 아주 심플한 평균적인 표준적인 이러한 무장 구성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동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깨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어깨는 이 관절 부분이 생각보다 앞쪽으로 많이 가동이 가능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완전히 빼기에는 이 몸통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빼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이격되는 이러한 가동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팔꿈치 부분은 또 이 관절 조인트가 있어서 예, 가동이 가능하지만 굽혀지는 각도는 약 한 45도 정도 살짝 굽혀지는 이러한 팔꿈치 가동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 뭐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허리 가동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SD 같은 경우엔 다리 가동이 뭐 시원찮은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예, 요 조인트 요 볼관절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은 이 상태 SD지만 그래도 꽤 다리가 벌어지는 이러한 형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목 쪽에 가동은 또 되진 않습니다. 예, 이 발목 포인트에는 가동되는 포인트가 없고요. 뭐 대신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앞꿈치를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가동이 가능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 가동률 측면에서는 그래도 예전 제품인 만큼 아주 뛰어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뭐 여러가지 액션 포즈에 대응 가능한 이러한 가동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미 살펴보도록 하죠. 네 기믹과 부속품 차례인데 예, 솔직히 특징적인 기믹은 없습니다. 예, 무장이 다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수납 기믹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제품 이전에 나왔던 BB200번의 퍼스트는 예, 해치 오픈 기믹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뭐 열린다든지 어깨 장갑이 들어 올라간다든지 뭐 이러한 해치 오픈 기믹이 존재를 했지만 여기에는 오히려 이제 기믹이 없어진 예, 대신 깔끔한 예, 조형을 보여주고 있지만 예, 그러한 기믹이 오히려 없어진 형태의 제품이고요. 뭐 마찬가지로 대신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나름 30주년의 타이틀을 걸고 나온 만큼 특별한 이 부속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배경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 화이트 베이스 예, 우주에 있는 이 화이트 베이스의 모습을 이렇게 연출을 한 이러한 배경지를 이렇게 또 넣어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을 이제 배경으로 삼아서 앞쪽에다 이제 제품 전시를 같이 하는 뭐 이러한 형태로 써먹을 수가 있겠고요. 예, 양쪽 끝부분에는 예, V작전에 맞는 예, 예전 제품들 예, 225번의 이 건캐논과 221번의 건탱크 예, 이런 것도 같이 활용해서 전시를 하면 뭐 좀 더 멋지게 활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경지가 하나 추가가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해당의 제품에 대한 정보와 네, 해당 기체에 대한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발매는 2009년 7월 가격은 800엔입니다. 이 비비전사 RS-782 건담이 30주년 기념 신사형으로 등장한 제품이고요. 이 가동과 프로포션을 양립시킨 이 절묘한 밸런스로 재현했다고 합니다. 작아도 리얼한 디테일을 재현하였으며 이 정밀한 마킹을 재현한 시리 부속이 되어 있고요. 이 장인 정신이 깃든 디테일이 되어진 빔 라이플과 실드가 부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기체 퍼스트 건담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이 지구 연방에서 만든 모빌 슈트로 아무로 레이의 아버지 템 레이가 제작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코어 파이터 시스템을 갖춰 파손된 부분을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전투에 많은 도움이 되었죠. 네, UC-79년 1년 전쟁 당시 많은 활약을 펼쳤으며 마지막으로 지온과 교전 끝에 대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SD 퍼스트 건담 애니메이션 컬러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제품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건담홀릭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있잖아. 홀리 항상 너와.